<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4과목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1장에서는 태양광발전시스템 운영에서 1.1절은 태양광발전의 사업 개시 신고, 두 번째는 설치 확인, 세 번째는 태양광발전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태양광 발전 사업 개시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업 개시 신고는 전기 설비의 설치 및 사업 개시의 의무에서 전기 사업법 제 구조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전기 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 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 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일항에 따른 준비 기간은 10년을, 10년 범위에서 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할 수,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 준비 기간을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로 허가권자는, 어, 전기 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 사업별 또는 전기 설비별로 구분해서, 어, 준비 기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 네 번째, 전기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발전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 거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발전 사업자의 경우에는 30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숫자로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두 번째로 사업계 신고입니다. 전기사 업법 시행규칙 제8조의 내용인데요. 어, 사업을 사업의 개시를 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어, 사업개시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어, 발전 용량이 3,000kW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사업신청, 사업계시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어, 사업개시 신고서에는 그 신고에, 신고인행 관한 사항으로 대표자의 성명이나 어,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뭐 소재지가 기재된 신고 내용에는 기재되고, 신고 내용에는 사업개시 연월일과 사업 내용, 어, 뭐 태양 전지 모듈의 용량과 매수, 인버터의 용량과 수량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장의 그 표를 보시면, 다음 장의 표를 보시면 대시 있고요. 어, 사업계 신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고에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 어, 산업통상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접수를 하게 되겠고 어, 산업통상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신고 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메인이 되어있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3,000kW 이하의 설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 사업개시신고서의 샘플입니다. 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신고인에 관한 내용을 적게 되고 신고 내용을 어, 명시하게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SMP 및그 REC 정상관리입니다. 어, RPS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RPS 제도는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 2021년 기준으로 총 공급 의무자는 총 23개 사가 있습니다.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발전 사업자는 RPS 설비 확인이 완료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해서 매월 공급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공급 의무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 일종의 지원제도가 되겠죠. 활성화 제도 지원제도가 되겠습니다. 어,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그 전력판매대금 S&P와 아, 공급인증서 판매대금 REC의 합으로 수입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어, S&P는 개통 환경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정의로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시간대별 가격이 되겠고요.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로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했다는 증명하는 증서가 되겠습니다. 어, 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의 가정치를 적용해서 1000kWh당 1REC가 되겠습니다. 어... 공급 인증서 가중치 기준입니다. 아, 요 부분은 그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7월 1일부로 어, 변경된 내용이어서 어, 요거는 무시하시고, 어, 6, 6월 30일날 그 행정 예고가 됐는데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에는 그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어, 100kW 미만에 대해서는 1.2를 그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었고, 100kW부터 3,000kW 미만에는 1.0, 그리고 3,000kW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8의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는 0.5의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겠고요. 다음으로 건축물 등이나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kW 미만은 1.4, 100kW부터 3,000kW 미만에 대해서는 1.2, 그리고 3,000kW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이 되겠습니다. 일반 부지 대비 한0.2% 정도 플러스 된 가중치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그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해서 설치하는 경우 수상 태양광의 경우입니다. 100kW 미만에 대해서는 1.6의 가중치를 부여해야 되고 100kW부터 3000kW 미만에 대해서는 1.4 그리고 3000kW 초과에 대해서는 1.2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기존보다 일반 부지 대비 0.4% 정도의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공급이징서 가중치 산정 방법입니다. 아, 어, 이거는 기존 방식이 되겠고요. 변경된, 어,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100kW 미만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1.2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고, 100kW부터 3000kW 이하에 대해서는 어, 9 99 99.99kW 까지는 1.2를 정하게 되었고, 나머지, 어, 용량 3000kW 이하에서 99.999를 뺀 다음에 1 0 곱한 그 값이, 어, 앱상에는 1.0의 그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3000kW 초과 부분에서도 100kW, 100kW 미만과, 어, 100kW부터 3000kW 이하, 그리고 3000kW 초과에 대해서는 0.8의 가중치를 부과해서, 어, 가중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어, 건축물 등의 기존 시설물 이용한 경우에 가중치 산정 방법입니다. 100kW 경우에는 1.4를 적용하게 되있고 100kW부터 3000kW 이하에는 100kW 이하의 1.4와, 그리고 100kW에서 3000kW 이하의 1.2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고 직접 뭐 산정해 보시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3000kW 초과에 대해서도 100kW 미만 부분에 가중치 1.4와, 그 100kW부터 3000kW 이하의 가정치 1.2 그리고 3000kW 초과 부분에서 가정치 1.0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아시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 행정 예고되면서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어, 유지 등의 수면에부유해서 설치하는 경우 수상태양광 발전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가정치 산정 방법입니다. 어, 100kW 미만에 대해서는 1.0의 가정치를 부여하게 되었고요. 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고, 100kW부터 3000kW 이하에 대해서는 100kW 이하에 대한 1.6과 100kW부터 3000kW 이하의 1.4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고, 3000kW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100kW 미만 부분에 1.6과 100kW부터 3000kW 이하 부분에 1.4 그리고 3000kW 초과 부분에 대한 1.1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정치를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다섯 번째, 발전사업 수익 계산 방법입니다. 아, 발전사업 예상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S&P 예상 수익과 REC 예상 수익의 합으로 예상 수익이 결정이 되겠고요. 여기서 S&P 예상 수익은 예상 발전량, 키로따오 곱하기 S&P 가격이 있죠. 평균 S&P 가격을 곱해서 예상 수익을 확인할 수 있겠고, 어, 추산할 수 있겠고, r e c 예상 수익은 공급 인증서 발급량, 곱하기 어, 평균 r e c 가격으로 어, r e c 예상 수익을 추산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 인증서 발급량은 어, 연간 그 발전량을 1000kWh로 나눠서 곱하기 아까 말씀드린 가중치를 곱해서 발급량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RPS제도 참여 절차입니다. 첫 번째, 공급 인증서 발급 절차입니다. 첫 번째로 공급 발전량을 확인하게 되었고, 두 번째, 공급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겠고, 어, 공급 인증서를 발급받고 나서는, 음, 거래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공급 인증서 거래 절차입니다. 첫 번째, 공급 인증서 거래 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 현물 시장은 경매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장입니다.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구분, 구분 없이 매주 이회 개설되는 시장이 되겠고, 계약시장은 고정가격 계약이나 경쟁임찰을 통한 장기계약 또는 공급 의무자와의 자체 계약에 따라서 운영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거래 흐름도입니다. 햇물시장의 경우에는, 어, 물시장의 경우와 거래, 계약시장의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 현물시장의 경우에는 REC를 발급받아서 매물 등록을 하게 되면, 어,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어, 거래대금을 정산하면 REC 판매가 완료되는 구조가 되겠고, 계약시장의 경우에는, 어, 자체 계약이나 경쟁 입찰에서 선정을 하고 계약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REC를 발급받아서 거래대금을 정산하고 REC 판매가 완료되는 어, 순서로, 어, 거래 흐름도가 확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공급량 비율입니다. 아, 이런 부분 숫자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숫자 부분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2020년에서 21년에는 30%아그 다음 22년, 23년에는 32%, 24, 25년에는 34% 해서 쭉 2030년 이후에는 공급 의무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기 안전 관리자의 선임입니다. 첫 번째, 전기 안전 원칙에는 전기 설비는 감전이나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을, 물건을 손상을, 물건에게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전기 설비는 사용 목적에 적,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해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해서 전기 공급에 주장을, 주장을 지지 않도록, 주지 않도록 시설을 해야 됩니다. 수용과 사고로 한전 배전망이나, 어, 송전망까지 사고가 확대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에 물건 기능에 전기적 또는, 어,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시설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전기 안전 관리자는 매월, 어, 전기설비의 유지 관리 보수 및 운영에 종사하는 자에게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일지를 작성해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어, 다섯 번째, 전기 안전 관리자는 사항과 관련해서 전기실 책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위임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전기설비 안전 관리자의 선행 기준입니다. 아, 이런 부분도 실무 경력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잘 보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 모든 전기 설비의 공사 및 유지 운영입니다. 어, 자격 기준으로는 전기 분야 기술사는, 어, 경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겠고요. 기능장이나 기사는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압 10만 볼트 미만으로서 전기 설비 용량이 2,000kW 이상 전기 설비의 공사나 유지 및 운영에서는, 어, 전기 분야 기술사는 가능하겠고, 기능장이나 기사는 실무 경력 2년 이상 여기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산업 기사는 4년 이상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서 전기 설비 용량이 2,000킬로와트 미만 전기 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대해서는 기능장이나 기사는 실무경력 1년, 산업 기사는 실무경력 2년에 실무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 설비 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의 공사나 유지 및 운영에서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으면 선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기관, 전기 안전 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조건입니다. 어, 첫 번째, 자본금은 2억 이상이 되었고, 기술 인력 부분은, 어, 전기기사 자격 소지자는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이 5명 이상, 어, 전기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사람은 10명 이상, 그리고 안, 전관리보조원은 다섯 명 이상이 됩니다. 안전관리보조원은, 어, 전기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이거나, 전기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영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세 번째로,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의 요건입니다. 아, 세 번째 장비로는 그 공용장비, 개전기 시험기 두 대와 절연내력 시험기 한 대, 절연유 내압 시험기 한 대, 저연유 어, 상가 측정기 한 대, 그리고 저연장 측정기 두 대, 혈로 시험기 두 대, 투과압 C.O.S 조작봉 두 대, 어, 고압 저연장갑 세 컬레, 그리고 저연장화 세 컬레, 저연 안전모 세개 이상을 어 가지고 있어야 되었고 어, 개인 장비로는 접지장 측정기와 저연장 측정기 5 0 0 v 트1 0 0 0 m h 짜리 그리고 클램프 멘타 아, 구메타가 되겠죠. 고압, 특고압, 검정기나 저압 검정기. 기술 인력 1인당 각한 대를 보유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전기 안전 보조원에서는 제외를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기 안전 관리 업무 대행자가 갖춰야 할 장비입니다. 아, 세 번째 보신 것은 대행업을 하시는 회사가 되겠고, 네 번째는 개인 대행자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전장 측정기 500볼트 1000메가짜리 한 대와 1000볼트 2000메가짜리 한대 그리고 접지장 측정기와 클램프 미터 저압 검정기 그리고 고압 및특과 검정기 개정기 시험기 각각 한대 한대 이상을 보유해야 되겠습니다. 아, 다섯 번째 전기안전 관리자의 업무입니다. 아, 첫 번째로 전기설비공사에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겠고 어, 전기 설비의 안전 관리를 위해 확인 및 점검 점검과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기 설비의 운전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어, 그리고 전기 설비의 안전 관리에 대한 기록 작성 및 어, 비치 보관의 업무를 해야 되겠고. 어, 공사 계획 인과 신청서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는 부분도 업무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공사 감리 업무입니다. 어,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라서 총 공사비 1억 미만의 공사는 전기 안전 관리자가 공사 감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 있거나 비용, 그,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어, 용역을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두, 두건 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기 수용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공사도 감리 업무를 안전 관리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을 주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어, 일곱 번째, 전기 설비의 일상 점검이나 전기 점검, 그리고 정밀 점검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 관리 규정의 작성의 업무가 있겠고, 어, 전기재의발생 예방을 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는데 필요한 응급조치도 전기 안전 관리의 발전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어, 여섯 번째, 전기 설비의 특별 점검입니다. 어, 특별 점검은 뭐, 그 기상이라든지, 뭐, 뭐 그런 부분과 그 정부에서 어떤 화재라든지, 전기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 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그 태풍이나 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수하, 실시할 수 있겠고 어, 두 번째로 어, 장마철이나 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취약 시기에 전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 점검을 할수 있겠고요 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예방을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어, 하는 경우에 그 대상 시설도 특별 어, 안전 점검을 할수 있습니다. 아, 네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 일곱 번째 보호구입니다. 아, 주의사항으로는 보호구는 그 사유, 사용 목적과 작업에 적합하고 어, 성능은 검정기관의 검증에 합격해서 성능이 인정되고 어, 작업을 수행하는 사용자가 착용하고 싶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안해야 겠습니다두 번째 보구의 종류나 성능, 형상, 강도, 수량에 따라서 적합한 것을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작업에 따른 사용 보호구로서는첫 번째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 하는 작업에서 착용을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안전대는 높이 또는 깊이가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설치를 해야 되겠고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화를 착용해야 되겠습니다. 보안경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보안경 착용을 하셔야 되겠고 보안면은 용접시에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절연용 보호구에서는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되겠고 방열복은 고온에 의한 화성 등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방열복을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방진 마스크 분진이 심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 분진이 발생 심하게 아니더라도 분진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방한모나 방한복, 방화나 방한 장갑은 그 섭씨 영하 18도 이하의 온도 조건에서 작업할 때 착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기 안전 관리자 미선임시의 과태료입니다. 아, 이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요. 아, 간략하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전기 안전 관리자의 미선임시에는 벌금이 500만 원 이하가 되겠고 업을 등록하지 않은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 1년의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세 번째 전기 안전 관리자 부재시에 아,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아, 이런 경우는 뭐 해외에 출장을 간다든지 지방에 장기간 출장했을 때 대리자를 지정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번째. 대행 범위를 넘어서 장그 전기 안전 관리자가 업무를 장기 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 100만 원입니다. 대행 범위를 넘어선다는 게대응이 가능한 용량이 1000kW이기 때문에 1000kW를 넘어서서 초과해서 어 안전 관리를 대행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예, 다음에 보실 내용은 설치 확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설비 점검 체크 리스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P.V. 모듈이 되겠습니다. 어, 토양에 대해서는 유광 검사로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어, 적층판 파괴에 대해서는 유광 검사나 어, 멀티테스터 등으로 멀티테스터, I.V.곡선 확인으로 확인을 할수 있고. 어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그 멀티테스터나 멀티테스터의 확인이나 인버터 수치를 참고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점은 어, 멀티테스터나 입출력 측정 그리고 IB 곡선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어, 습기는 어, 유광 검사나 멀티테스터 저항장 측정이나 어, IB 곡선으로 확인하게 되겠고 계란 어, 모듈은 어, 유광 검사나 어, 멀티테스터 그리고 절연장 측정, 그리고 IV 곡선을 확인하시겠고, 인버터 수치 읽기로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인버터입니다. 인버터는, 인버터의 효율은 입출력 측정으로 확인, 입출력 측정과 인버터의 수치 읽기, AC 회로 시험, 전력망 분석으로 어, 확인하시면 되겠고, 확인해, 확인을 해야 되겠고, 제어 특성에서는 입출력 측정과 과자 전압 측정, 과전압과저전압 측정, 그리고 인버터의 수치 읽기, AC 회로 시험과 전력망 분석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조파에 대해서는 AC 회로 시험과 전력망 분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설로 전압 계람은 인버터의 수치 읽기라든지 AC 회로 시험, 전력망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설치 상태에 대해서는, 장연한 퓨즈에 대해서는 유광 검사나 멀티테스터 그리고 입실력 측정에 의해서 확인하면 되겠고 스트링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결함은 멀티테스터나 입실력 측정 그리고 IV 옥선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락이나 접지 누설의 경우에는 육안 점검을 하시고 육안 확인과 절연장 측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전압 보호기의 결함입니다. SPD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 육안 검사나 멀티테스터기 측정이라든지 절연장 측정 아, 과전압이라 저전압 측정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아, 접지장 증가에 대해서는 접지장을 측정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아, 두 번째로 설치된 발전설비 부품의 성능 검사입니다. 정기 검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 태양광 전지 검사는 아, 태양광 전지의 일반 규격에서는 규격 확인을 세부 검사 내용으로 규격 확인이 있습니다. 아, 두 번째로 그 태양광 전지의 검사에서는 외관 검사나 어, 정기적 특성 시험, 어레이 시험이 있겠습니다. 전력, 전력 변환 장치 일방 규격에서는 일방 규격을 확인을 하셔야 되었고, 어, 전력 변환 장치 검사에서는 세부 검사 내용으로 외관 검사나 전원장 그리고 제어 회로 및 경보부 어, 단독 운전 방지 시험과 인버터 운전 시험이 있겠습니다. 보호 장치 검사에서는 보호 장치를 세부 검사 내용으로 시험을 하시면 되었고, 어~ 세 번째 변압기 검사입니다. 변압기도 일반구역을 확인하고 어~ 변압기의 시험 검사에서는 세부 검사 내용으로 외관 검사나 조작용 전원 및 회로 점검 보호 장치 및개정기 시험 그리고 절연장 측정과 어~ 절연 유 내압 시험 어, 제어 회로 및 경보 장치 시험 어~ 이런 부분은 계속 그 검사 내용과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 차단기 검사 부분은 차단기의 검사에서는 세부검사 내용으로 어, 규격확인과 외관검사, 아, 조작년 전원 및 회로점검, 절연장 측정, 그리고 개폐표시상태 확인이나 제후회로 및 경보장치 시험의 세부검사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겠고 어, 다섯 번째 전, 전설로나 모선의 검사입니다. 전설로의 일반 규격은 규격서를 확인하면 되겠고 전설로 검사에서는 외관 검사나 보호장치 및 개정기 시험, 절연저항, 절연내력 시험, 그리고 부대설비 검사에서는 피례장치나 개경변성기, 위험표시나 울타리 담등의 시설상태, 상 그리고 상별 및그 모유모선의 표시 상태를 세부검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접지설비 검사입니다. 어, 접지설비의 일반 규격에서는 규격 확인과 접지항을 측정하는 방법 세부검사를 하고 있고, 어, 종합연동시험에서는, 어, 검사 시에 일사량 기준으로 가능 출력을 확인하고 발전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30분간, 어, 시간을 좀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덟 번째, 부하 운전시험입니다 어, 세부 검사 내용으로는, 어, 부하 운전시험 무변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어, 세 번째, 발전 설비의 설치 확인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사용전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자는 수검자로부터 공사계획인가서나 태양광발전계획을 제출받아서 태양광발전설비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공사계획인가서에는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인가 또는 신고한 공사 계획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니다 신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태양광 발전 설비 계획은 검사자는 수검자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변압기, 두 번째 차단기, 세 번째 보호계정기류, 네 번째 보호설비류, 다섯 번째 피래기류, 여섯 번째 변료기류 일곱 번째 개폐기류, 여덟 번째 콘덴서, 모터, 기동기, 케이블 및 케이블 접속제 아홉 번째 발전설비나 열 번째 상기 외의 전기 기계 기구와 보호장치에 대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고압 이상의 전기 기계 기구의 시험성적서는 국내 생산품이나 수입품 모두 어, 국내 공용 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확인함이 원칙입니다. 근데 어, 다만 그 다음의 경우에는 제작사의 자체 시험 성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어,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KS 표시품이라든지 KW 어, 콘덴서, 전동기, 기동기, 20kW급 어, 케이블 종단 접속제 이외의 케이블 접속제가 있겠고 두 번째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제품 인증기관의 안전인증표시품은 가능하겠고, 세 번째는 충전기기 시험 기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고시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이 면제된 제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겠고, 국내 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하다, 한 품목 및 검사기관에서 인정한 품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 예외로 할수 있겠고요. 어, 국내 공인기관에 시험설비 미비나 관련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미표시 생산품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참고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다음은 그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발전설비 점검 방법과 시기입니다. 첫 번째로 일상점검은 어, 전기설비의 외관 점검이나 작동 점검, 어, 기능 점검, 기능 점검 등을 실시해서, 어, 이상 유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시 점검하는 것이 되겠고, 어, 전기 점검은 월차나 분기, 반기 등의 그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물을, 어,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정밀 점검에서는, 어,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 시험 및 계측기 등을 통해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되있고요 공사 중 점검에서는 전기 설비를 어, 설치 또는 변경 공사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어, 이상 여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어, 두 번째로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계측 어, 표시에 필요한 기기 및 취급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 시스템의 운전 상태 감시를 위한 계측 또는 표시와 아, 시스템의 발전 전력량을 알기 위한 계측 그리고 시스템 및 기기, 시스템 기기 및 시스템 종합 평가를 위한 계측 아, 네 번째 시스템 운전 상황을 견학자의, 견학자에게 보여주고 시스템 홍보를 위한 계측 또는 표시가 있습니다. 네 가지 보시면 되겠고요. 아, 두 번째로 계측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아, 계측 시스템은 검출기 센서 부분에서 어, 센싱을 해서 신호변환기 트랜스듀서에서 연산장치로 보내지게 됩니다. 연산장치에서 표시장치로 보내거나 기억장치에 저장하는 어, 시스템 구성이 되겠고요. 어, 첫 번째로 검출기는 어, 기상 데이터와 설비의 전압이나 전류 등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어, 증류식 전압은 분압기로 전류는 분류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겠고 교류측의 전압 전류 역률 뭐 주파수 등은 어 계측은 그, 그 CT나 PT를 통해서 검출하고 지식의 또는 신호 변환기로 전송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 변환 장치입니다. 어, 검출기로 검출된 데이터를 컴퓨터 및 원거리에 설치한 표시 장치에 전송할 때 사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어, 신호 변환 장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경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이 되겠죠. 세 번째로 연산 장치입니다. 아, 검출기를 통해서 얻어진 순시 계측 데이터는 적산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평균하는 등의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아, 네 번째로 기억 장치는 데이터를 메모리나 컴팩트 디스크 등에 이용해서 어, 저장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은 어, 구성 요소로는 그, 아니 그 뭐, 감시 요소로는 태양광 어레이나 접속함, 인버터, 분전함 등의 그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었고, 분전함에서 부하나 전력교통망으로 연계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어, 세 번째로 모니터링 설치 기준입니다. 아, 인버터는 그 요구사항은 CT 정확도가 3% 이내에 되겠습니다. 어, 아, 관련 내용이 명시된 설비 스펙을 제시한다든지, 하면 되겠고, 인증, 인증인버터의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온도 센서의 경우는 정확도 플러스 마이너스 0.3도, 마이너스 20에서 1 0 0도 미만, 그리고 정확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에서 100도에서 1000도 이내의 온도 센서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명시된 스펙을 제시하면 되겠고, 전력 단계에는 정확도가 1% 이내에 관련 내용이 명시된 설비 스펙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측정 위치 및 모니터링 항목입니다. 아,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태기밀, 바이오, 뭐다 해당이 되었고요. 1일 아, 발전량, 키로와 따하고 생산 시간 분이 모니터링 항목이 되었고, 데이터의 누적치는 시간당 24개, 1일에 1개씩 측정을 하게 되었고, 측정 항목은 인버터의 출력부에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다섯 번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서는 어~ 모니터링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와 연결돼서 어~ 측정된, 측정된 데이터를 메인 서버로 전송하고 메인 서버에서 어, 관리를 하는 어, 시스템 운영 방식을 대부분이 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모니터링 주요 설비입니다. 어~ 첫 번째로 통신 장치로서는 CPU나 프로그램 제어 통신 인터페이스 등이 있겠고 현장 모니터링 장치에는 PC나 모니터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전력 감시관과 네 번째의 인버터 제어관, 다섯 번째 기상 관측 설비, 일사량이라든지 온도계, 풍속계, 풍향계 등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UPS 무정전 전원 장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시 및 제어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 인버터의 경우에는 입력 DC가 되겠죠. 전압 및 전류 발전량이 되겠고. 출력 AC의 경우에는 저압으로 전압이나 전류, 발전량을 인버터에서 감시 제어하게 되겠습니다. 특과압 22,900kV에는 V12단에서 측정하는 전압, 전류량, 발전량이 되었고, 태양광 어레이에 접속함에서는 DC 전압이나 전류, 발전량을 측정을 하게 되겠고요. 기상이나, 기상에서는 일사량이나 모듈, 온도, 외기 온도, 풍속, 풍향을 감시하게 되겠습니다. 어, 발전 시스템 운영 계획 운영 관리 계획입니다. 어, 태양광 발전 시스템 중공후에 유지 관리자는 어, 수시 점검 또는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어, 적절한 점검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어, 점검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어, 점검 대상이나 시설물의 종류, 범위나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과 점검 시에 사용 장비라든지 점검에 필요한 가설물에 대한 어, 사전 검토가 필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점검 대상에 대한 적절한 점검을 위해서는 대상 시설물의 설계 자료와 과거의 열화 상태나 보수 및 보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어, 점검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점검 계획은 그 시설물이나. 부재의 중요도나 제3자의 영향도 내구연한등 시설물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미리 파악해서 점검 계획 수립 시에 이를 고려해서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이 곤란한 경우에, 겨,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검자는 유지관리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점검 시에 시설물의 변형 및 결함을 예측하고 어, 점검 시 구체적인 점검 방법과 빈도를 결정하고 점검 시의 주변 환경 등을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현장에 보시면 점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어, 현장을 보시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점검을 하고 구체적으로 점검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점검 시에는 시설물별 점검표를 작성해서 정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누락되는 부분이 없겠죠. 어, 네 번째로 발전 시스템의 비정상 운영 시에 대처 및 조치 등입니다. 해당 그첫 번째는 해당 시설 태양광 발전 설비에 중공도서 및 관련 서비를 구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자 보수 기간을 숙지해서 해당 기간 이내의 경우에는 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시 신속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설치 업체 등에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해 야 되었고 어, 하자 보수 기간 동안에 내 네, 응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 업체에서 어, 신재생 에너지 센터에 통합 AS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 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하자 보증 기간 내에 걸면 어, 어, 설치 업체에 연락을 하면 되겠지만 이후에는 비용 등의 출장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직접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 설치 업체 또는 해당 설비 생산업체에 신속히 기술 인력을 요청해서 점검을 시행한 다음에 어, 해당 보수 기간 이내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처리하고 초과의 경우에 유상으로 처리한 후에 시공업체 점검 수리 내용을 기록 해서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